자, 품사는 단어 개념입니다. 단어. 문장이 아니고요. 단어 개념이에요. 단어들이 각각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특징이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구분해 놓은 거죠. 품사는 단어 개념이다. 자, 저희가 그래서 힌트노트에서는 품사를 단어의 신분증, 신분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품사를 알면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처음 보는 단어라도 그 단어의 품사가 뭔지를 알면 그 단어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는 품사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 있거든요. 형용사 단어가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동사 단어는 동사 단어만이 할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사를 공부하는 거죠. 자, 그리고 8개의 품사 중에서 8개 몽땅 다 기계적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일단 4개의 품사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런 형태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동사에서 명사, 형사, 부사. 동사, 명사, 형사, 부사라는 품사 4개를 기억해 두시는데, 동사를 앞에 두시고 화살표, 명사, 형사, 부사.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뒤에 문법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기억해 둔 4개의 품사가 문법 개념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품사는 단어 개념이었고요. 문장 오형식은 당연히 문장 개념입니다. 문장의 형식이란 건 뭐냐면 자리 배치도다. 자리 배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 앉을 때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어는 자기 품사마다 앉아야 될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의 배치도를 5가지로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그럼 자리가 굉장히 많고 복잡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문장 오형식에 등장하는 자리, 단어가 들어가 앉으신 자리는 딱 4개밖에 없어요.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딱이네 개를 이용해서 자리 배치를 시킨 거고요. 자, 저희가 아무리 문법을 공부하기가 싫어도 영어를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문법에 관심이 없어도 이 정도 용어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바로 이런 용어들인데요. 자, 그런데 이 위, 아래에 있는 용어들을 막 혼동하시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위에 있는 용어들, 동사, 명사, 형사, 부사는 품사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품사가 뭐라 그랬죠? 품사는 단어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동사 단어, 명사 단어, 형용사 단어, 부사 단어. 이렇게 단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문장 형식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문장 형식은 뭐라고 그랬죠? 문장 오형식은 자리 배치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리. 단어가 들어가 앉을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래쪽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단어가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료는 순서 개념입니다. 자, 완료가 순서 개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료라는 구조로 표현되면 내가 말하려는 그 시점보다 먼저다. 완료는 순서상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아마도 일반적인 문법책에서는 시제를 시점과 순서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힌트노트에서 큰 윤곽을 잡기 위해서 좀 단순화시킨 건데요. 자, 그럼 실제로 완료 개념을 이해하기가 편한지 현재 완료를 설명한 강의 일부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현재라는 부분은 시점을 알려준다 그랬죠? 말하려는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가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시점은 현재예요. 현재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완료 구조, have 플러스 PP 구조를 썼느냐? 내가 말하려는 그 사건, 동작이 현재 시점보다 먼저다, 먼저 발생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그 순서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죠. I have known him for 10 years.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현재 시제로 표현하지 않고, I know him이라고 하지 않고, I have known him이라고 have 플러스 PP로 굳이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현재 지금 알고 있는데, 그를 알게 된건 지금부터 알게 된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걸 분명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have plus pp 구조를 썼다는 거죠.
자,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네 개의 품사를 언어학에서는 의미어라고 합니다. 의미를 담아내는 단어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어가 언어로서 존재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명사, 형용사, 부사 단어가 필요해요. 전치사나 접속사도 꽤 양이 되지만 그게 몇백 개, 몇천 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명사, 형용사, 부사는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그 이상의 단어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명사, 형용사, 부사 단어는 또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너무 많이 생기면 그걸 다 외워서 사용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영어에서 가장 쉽게 명사와 형용사, 부사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동사를 변신시켜서 동사를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쓰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단어인 동사 단어를 변신시켜서 명사처럼 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독서라는 명사 단어를 만들고 싶어요. 물론 근사하게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어내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은 뭘까요? 기존에 있던 읽다라는 의미의 read라는 동사 단어를 변신시켜서 명사인 독서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reading이라고 하면은 독서라는 의미의 명사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동사를 변신시켜서 명사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런 걸 바로 동명사라고 하는 거죠. 문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만 확실하게 큰 틀만 짜임새 있게 정리를 해두고 여러분들은 영어를 언어답게 좀더 편하게 빠르게 그렇게 습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